어머머머 세상에 세상에. 지금 물 빠지는 소리 들리셨죠? 예, 예, 예. 요 아래가 지금도 물린다. 고요했던 거. 어머네네네 어머머머 세상에 세상에. 와 웬일이야 웬일이야. 아니 이게 뭐야? 다. 기름이에요. 그러면은 전 세대가 다 쓰는 거예요? 네, 사용하는 기름이 있어요. 다 먹어. 어머 저걸 다 빼내려면 고압 세척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체인으로 털어서 충분히 빼낼 수 있는 대로 빼고 여기도 보시면 아까보다 많이 맑아졌잖아요. 아, 칩수정처럼 아, 옹달샘처럼 그러니까, 맑아졌죠. 그러니까 예, 저거는 다 파내야 돼요. 네네. 네. 우선 체인 헤드로 유지해 주세요. 이거를 제가 완전히 원래대로 하시려면 아까 말씀 것처럼 고압 세척이라는 걸 해야 돼요. 고압 세척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러니까 배관을 아예 그 새 배관처럼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게 기가 막혀요 정말. 그동안 왜 해결이 안 됐는지도 다. 흙을 마지막에 싹 긁고 아~ 나온 거예요. 아~ 체인으로 붙여서 뭐 지금 길게 많이 넣는 전문장비 장비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아무리 열심히 6시간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. 그러겠네요 진짜. 그만큼 저도 돈 안 아깝네요. 그러세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인정해 주시니까. 아 진짜 거기다 지원하시죠. 예, 예. 아유, 그리고 다 확인을 해드리니까요. 내시경을 통해서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. 측면에 있는 그 기름은 다 떨어졌어요. 바닥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지만 여기도 지금 물이 많이 차 있고요. 수면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꽤 높이 물이 차 있죠. 물이 흘러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바닥으로 흘러 나오는데 여기는 댐처럼 네, 그렇죠. 항상. 네. 때문에 기름이 원래는 그게 없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. 비어져서 나와야 줘야 되는데 네. 여기쯤 가니까 좀 수면이 좀 낮아져요. 저쪽은 흐름이 괜찮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서 안쪽에서 제가 내시경을 봤을 때 깨끗했던 거죠. 이 부분은 기름이 전혀 없어요. 거의 수면이 드러나요. 중간중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왔죠.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. 물이 요정도 하면 이렇게 렌즈가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오면서 거의 잠겨 있었잖아요. 그게 이 다 바깥 부분 여기 나가는 그런 거예요? 예, 주차장 있는 데 주차장 이쪽 쭉 저 차 안쪽에서 예, 예. 나오는 쪽 여기 꺾기 전까지가 그게 물에 항상 네네 잠겨 있는 거죠. 이
네, 이렇게 올라와요. 네. 이제 떨어지는 곳까지 왔어요. 자, 완전히 깨끗하게. 이렇게 보니까 속이 시원하시죠? 예. 네. 아이고, 진짜.